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리클레르 10월달 별자리 운세를 말씀드리러 나온 김범입니다. 자 마리클레르 10월달 별자리 운세 보러 오세요 올라 여러분 마리클레르 10월달 별자리 운세 보러 오세요. 안녕 별자리 읽어주는 역삼동 마언니야. 이번 달에도 내가 어김없이 10월 운세를 들고 돌아왔어. 요즘 이 별자리 운세 보는 재미에 사는 거 다 알아. 지난달에도 아주 찰떡같이 잘 맞지 않았니? 와, 너무 소름 돋았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자, 역시 용하다고 소문난 이 별자리 운세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자, 10월 별자리 운세도 궁금하지?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게. 자, 별자리별로 아래 댓글에 시간 표시해뒀으니까 클릭해서 빠르게 가도록 해. 자, 복채는? 댓글인 거 알지? 자 그럼 시작할게. 렛츠 고고고. 자 10월달 별자리 운세 아주 물병자리 운세풀이부터 시작할게. 어디 보자. 자 물병자리는 내 자리거든. 자 일단은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날이 연속될 거라고 나와 있어. 일단 나는 10월달 뿐만이 아니라 지금 9월달도 좀 그랬는데 내가 살짝 걱정이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이 문제로 좀 짐을 지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래, 내 얘기네. 자, 그래. 하지만 이럴 때 한 번쯤 내가 좀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 뭐 슬픔을 나누면 배가 되고 또 기쁨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 그치? 자,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는 안 보이던 좀 미래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조금 좀 풀릴 수도 있고 어떤 해결책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 자, 방법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반드시 있다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만 벗어나면은 곧 다시 재밌고 또 유익한 일들이 아주 여러분들을 즐겁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네. 자, 조금만 견뎌보자. 봄이나 조금만 견뎌보자. 화이팅! 자, 물고기 자리 운세를 한번 어디 봐볼까? 우리 물고기 자리, 우리 물고기 자리 스태프분이 바로 여기 계셔.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자,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들에게는 자, 10월 한 달 아주 풍요로운 목성의 기운이 가득하다고 하네. 자, 좋은 직장에서 이직 제의가 들어오거나 창업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네. 이직할 제의가 들어온대요. 이건 퇴사각인가? 자, 그동안 지금 다니던 회사가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느꼈다면 지긋지긋해. 어우 싫어 정말. 나가고 싶어. 이랬다면은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겠어. 자, 새로운 일을 찾는다면은 또 적극적으로 자신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자,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이런 끼가 있었어요. 저를 데려가세요. 아니면은 내가 좀 평소에 즐기고 있는 이런 취미생활 중에서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런 아주 사소한 생각에서 또 이제 뭔가 이제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 놓치면 안 돼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만드는 거를 내가 좋아하면 뭐 플리마켓, 요즘에는 플리마켓 같은 것도 내가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런 걸 나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글 쓰는 걸 좀 평소에 좋아했다라면 뭐 글을 써서 내 개인 SNS에도 올려보고 아니면은 뭐 진짜 책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래서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철저한 계획 그리고 바로 행동력이지.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거. 자, 의지와 야망도 중요하지만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때를 기다려보자고요. 네. 자, 물고기 자리들 파이팅! 자, 이번에는 양자리예요. 자, 양자리의 운세를 확인해 볼까요? 자, 양자리들의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양자리들에게 10월은 사랑이 꽃피는 달이 될 거라고 하네요. 샤라랄라랄라라, 샤라랄라. 목이 쉬었어. 자, 여러분, 날씨는 가을이지만 양자리들에게만큼은 정말 봄입니다. 봄. 자, 누군가는 한눈에 반한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또 누군가는 오랜 썸 탔던 사람과 이 관계를 청산하고 연애 단계로 넘어가고 또 커플들은 아주 사랑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겠구만.
부럽구만. 그래서 양자리들에게 이 사랑이 있어서는 뭘 해도 되는 달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마음을 표출해도 되겠어요. 아주 마음껏 너 하고 싶은 다 해. 양자리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주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내 애인한테는 내 마음을 돌려서 말하지 말고 딱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 너 좋아. 어? 나 너 그런 거 싫어. 좋아. 이런 거 확실하게. 그리고 재지 말고 밀당하지 말고, 밀당 그런 거 하지 마요. 전 밀당이 성격이 잘 안 맞아, 나는. 자, 아무튼 여러분 직진하자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데이트를 위한 금전적인 여유까지 뒷받침이 되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큐피트가 내 편인 한 달을 보낼 수가 있겠어. 사랑해 큐피트. 켱. 자, 황소자리에 10월달 별자리 운세를 한번 확인해보자고. 오케이. 자, 굉장히 궁금해지는 풀이가 나왔어. 자, 아무리 개성이 강한 황소자리라고 해도 이달에는 아주 기묘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네. 기묘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은 해결이 되고, 또 반대로 쉽게 해결될 것 같은 일들이 좀 꼬인데,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야. 자,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어디선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좀 촉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사랑 역시 마찬가지. 기분에 취해 누군가와 어머나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될지도 모른데. 이거 저기 자, 어쨌든 그리고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아주 판타지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대. 판타지 같은 무슨 일일까? 나도 궁금하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운명이겠거니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안 좋으면은 그냥 안 좋은 대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을 즐기도록 해. 어차피 그 순간은 가을이 끝나면 같이 끝난대. 뭐야 이게. 가을이 끝나면 같이 그 좋은 것도 끝난다는 건가? 이게 무슨 얘기야. 어쨌든 침 피었어. 어쨌든 현재만 바라보고 즐기래. 그냥 마음 편히 생각하자, 황소자리. 화이팅. 자, 다음은 쌍둥이 자리의 별자리 운세 리딩을 시작해 볼게. 자, 보디구적으로. 오케이. 자, 10월 한 달 아주 기적을 믿는 쌍둥이 자들에게는 아주 긍정의 기운이 가득하다고 한다. 자,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변수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하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조금 신경 써서 예측을 해보고 대비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상황 역시 문제될 것 없이 아주 풍족할 예정이래. 너무 좋은 운세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놀고, 그래서 이 가을을 아주 제대로 온전하게 만끽을 해도 좋겠어. 심지어 이 긍정적인 상황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자, 10월이 지나도 놀랄 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네. 그럼 이번 2019년까지는 정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예정인가 봐. 그러니까 2019년 남은 시간들 아주 기대가 많이 되지? 즐겁고 신나는 일들로 남은 2019년을 보내보도록 하자. 좋겠다, 쌍둥이 자리. 하! 좋았어. 자, 이번에는 개자리의 10월 운세를 확인할 시간이야. 자, 개자리들 잘 들으라고. 보자. 오케이. 자, 현재를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복귀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아주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대. 그러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뒤도 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어땠었나, 내가 혹시 초심을 잃지는 않았나, 좀 이런 걸 한번 되새김질 해주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혹은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또 지나간 현재 상황에서 돌이켜보면 모두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든 시간들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고. 정말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 아니겠어?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 그때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 또 돌이켜보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또 이렇게 추억처럼 남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동안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은 그 당사자하고 만나서 좀 대화로 다른 길을 열어보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이번 달의 개자리들은 이 개자리들을 둘러싼 이 좋은 기운 덕분에 내가 지나간 일을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길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그 기회가 여러분들을 아주 다시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하니까 우리 용기 한번 내보자고, 개자리 파이팅! 자, 사자자리의 별자리 운세 리딩을 시작해볼게.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에 관한 아주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올지도 모른데, 그러니까 조금 귀가 많이 간지럽겠어. 자, 물론 그중에는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 사실 알지, 약간 뒤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이라는 게 있잖아.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자, 비난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말도 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똑같이 비난을 쏟기보다는 딱 두 번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 물론 화나고 짜증나고 막 해명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한 번쯤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나도 결국에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얘기를 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내가 좀 더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보는 거지.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넌 그렇게 생각해라. 너 알아서. 아니면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게 오히려 더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래서 이런 대인배 같은 이런 마음가짐이 맘대로 되냐고? 나도 안 돼.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상황이 반전이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일에 휘말리는 대신에 열정을 쏟을 만한 그런 다른 대상을 찾는 데 시간을 써보도록 하자. 그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생산적이야. 왜냐면 그런 감정 소모는 아주 불필요해. 불필요하다고. 내가 해봐서 알거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정말 그런 떠돌던 세간의 말들은 그냥 금세 또 진실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잠잠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건 불변의 진리거든. 사자들이 알겠지? 자, 천하자리 여러분들 모두 집중 집중 집중. 자, 10월달 별자리 운세 리딩을 시작할 거야. 어디 보자. 자,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또 그리고 누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내가 가려내야 한대. 아니, 내가 무슨 궁예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누구인가, 누가 내 욕을 하였는가 어떻게 알아. 좀 어렵다, 그치? 이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인지 좀 유심히 잘 살펴보라는 뜻인 것 같아. 자칫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좋은 사람을 잃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지도 모른데. 아, 참 인간관계 너무 어렵다, 그치?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알아채야 돼?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어쩌면은 좀 언쟁 아닌 그런 언쟁을 벌이기도 하겠지만 절대 회피하지는 말도록 하자. 이럴 때일수록 깊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 이런 솔루션은 제시 안 해주시나요? 각자 알아서 하래. 자, 그래서 자, 그 상황을 직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돼. 어떻게 해요? 각자 알아서. 자, 정답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오로지 나래, 나. 너무 어려워. 뭐야, 이거. 처녀자리. 뭐, 어쩌겠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진심이길 바래야지. 혹여라도 진심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심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상처받지 마. 내가 역으로 복수하면 되니까. 난 할 거야. 자, 이번엔 천칭자리. 천칭자리의 운세를 한번 살펴볼 시간이야. 어디 보자. 천칭자리. 오케이. 자, 최근 몇 달간 매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기쁜 소식이야.
자, 한동안은 그전처럼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래. 그래, 좀 좋은 일도 있어야지. 자, 올해 크고 작은 몇 번의 실패를 겪는 바람에 여러분들 약간 선뜻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을 믿고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여도 될 시간이야.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자고. 10월에는 일도 그리고 사랑도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올까?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까? 기대되지 않아? 그래서 직장에서는 내가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할 일이 늘어날 수도 있대. 소름 돋아. 이건 조금 싫다. 그치? 일이 늘어나는 건 싫어. 진급은 좋은데 일이 많아지는 건 싫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애쓴 만큼 그리고 성공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거래. 보상? 월급이 오르나? 그거 아니면 보상은 필요 없어. 월급 올려주세요, 사장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인정받으면 그동안 힘들게 일했던 게 다 보람차고 뿌듯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보람차고 뿌듯한 건 알겠는데 이걸 연결이 돼야 돼. 그거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아주 뜻밖의 그런 로맨틱한 순간에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기대를 하고 있어. 기대는 무슨, 항상 예쁘게 치자고. 언제 어디서든 조심해야 돼. 항상 예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나한테 다가올지 몰라. 그러니까 맨날 꾸미고 다녀야 돼요. 피곤해. 아무튼 좋은 얘기였어. 자, 그러니까 천칭자리들, 이번 10월은 아주 자신감을 찾아서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아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달이니까 모두 도전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좋은 얘기였어. 알지? 자, 벌써 막바지로 다 가고 있어. 자, 전갈자리 언제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전갈자리, 전갈자리. 자, 이번에 전갈자리 10월 운세. 이번 10월 한 달은 정갈자리에게, 옆에서 누가 자꾸 춤추고 계셔. 자, 10월 한 달은 정갈자리에게 매우 바쁜 한 달이 될 거야. 그래서 일에 몰두하는 한 달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해. 너무 싫어. 자, 새로운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놓일 거고, 일 쪽으로도 흥미로운 제안이 끊이지를 않는다고 해. 내가 말했지. 일은 일인데, 자, 물론 한 달 내내 일에 파묻혀 지내는 게 정말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 버거워, 늘 버거워. 자, 이 시기만 참고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선물처럼 달콤한 휴가가 찾아올 테니까 지금은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고. 휴가? 휴가는 근데 보통 여름 휴가밖에 없지 않나? 모르겠다. 어쨌든 뭐 휴가라고 해서 꼭 뭐 이렇게 막 3박 4일 낼 것까지야 없고, 뭐 주말에도 휴가 내면 낼 수 있지. 그래서 일 외에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것이 있겠지만 잠시 멀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그래서 이번 달은 내 앞에 놓인 일에만 조금 몰두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 자꾸 일 자꾸 일하라고 하네.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좀 그래도 일할 때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체력 챙겨가면서 하는 거 진짜 중요해. 알지? 체력이 돼야 일도 노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어. 명심해야 돼. 알았지? 천칭 정갈자리는 일하는 달. 수고. 자, 이번에는 사수자리야. 어디 볼까? 이번에도 계속 좋지 않은 얘기가 연달아 나오고 있어. 왜 이러는 거야? 연말이 다가오는데 즐거운 일은 없을망정. 자, 9월달에 우리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주자리들, 잘 들어. 참고 버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야. 자,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정말 늘 매일 열심히 이렇게 소진을 하고 있잖아. 여태까지 그렇게 소진을 해왔잖아. 앞으로도 이 잔뜩 남아있는 해야 할 일에 쫓겨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말자. 연말이 갈수록 사실 일도 그렇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정신없고 좀 일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이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줘야 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휴식이 아주 너무 절실해. 제가 휴식이 절실해요, 지금. 자, 도무지
휴식이나 여러분들 힐링을 할 시간을 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주말에 짧게라도 주말에 짧게라도 고요한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보내줘. 지금 내 목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니? 가능하다면 되도록 너무 좀 시끄럽고 번잡한 그런 도심보다는 좀 고요하고 약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곳, 지금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자신을 그런 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자신을 좀 돌보지 않으면은 진짜 얼마 못 버티고 여러분 병원 신세 줘요. 그래서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할 것. 여러분 건강이 있어줘야, 건강이 받쳐줘야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굉장히 내 마음속 깊이 와닿았어. 그래서 난 주말에 놀러 가려고 이미 그냥 표부터 끊어놔버렸잖아. 계획도 안 세웠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사수자리들 잘 생각해. 자, 드디어 마지막이야. 퇴근할 수 있어. 장난이야. 자, 염소자리들 어디 한번 보자고. 자, 10월달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 와우. 여러분들 염소자리들, 그동안 쏟았던 일에 나의 열정을 인정받는 결과가 나타날 거래. 오 마이 갓, 하느님. 인정을 받는데, 자, 많은 사람이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보고 새로운 일을 제안할지도 모른대. 또 일이네요. 이게 뭐야? 이거라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인정을 받았으면 이걸. 아니, 그래. 뭐, 아우, 아니, 당신이, 어머,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시켜야겠네? 이렇게 뭐, 승진의 기회를, 이렇게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자꾸 말이 버벅버벅 한다. 좀 다 같지 않은 얘기 같아. 어쨌든, anyway. 자, 드디어 내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거야. 왜, 아니, 그래. 내가 앞에서는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쨌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게 승진이라든지 뭐가 됐든 나한테 더 중요한 직책이 오고 뭔가 더 주어진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래서 그 지지부진했던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여러분 진전이 보일 전망이래. 좋다 좋다. 그래서 여러분 염소자리들 10월 달에는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풀 때가